지난주에는 광주 사람이면 아주 좀 특별한 주간이지요. 5.18이 37주년 되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5.18 일 때문에 뭐 37년 역사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우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예 5.18 말도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는 5.18이 이렇게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가지고 행사하는 때도 있었고, 그러더만 또 정권이 바뀌더만은 이제 5.18 행사들 될수 있으면 축소시키면서 노래도 부르지 마라, 뭐 이렇게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37주년 돼가지고는 아마 좀 5.18 행사가 굉장히 시간도 길어지고 내용도 충실해지고 또 참석 인원도 많아지고 이렇게 치러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광주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은 내가 안 만나봤으니 잘 모르겠고, 광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크게 나온 것이 이제 도청 앞에 그 청사를 원래 복원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그 부분은 광주시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는 5.18을 보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역사의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받는 응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우리나라 갈등이란 게 그런 게 갈등이지 않습니까? 5.18 저걸 지워버려야 된다. 완전 지금 폭도들이 일으키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이랬던 난이다, 이렇게 하는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역사의식이 있습니까? 5.18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비극적인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둘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면은 실패합니다.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면은 필요한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냐? 아까 5.18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을 당한 것이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명예회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지요. 반대로 5.18은 맞냐?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그 지역을 지금 활용해서 이렇게 난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각자 필요가 좀 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많은 갈등들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필이면은 우리는 지금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전도의 축복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제는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내려가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적인 죽음을 맞지 않고 바로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얘기가 에녹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얘기가 오늘 지금 엘리야 얘기죠. 뭐 에녹의 얘기는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이 땅에 있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가 승천할 때 이것은 굉장히 리얼하게 지금 오늘 지금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에 아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는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붙은 겁니다. 따라붙으면서 이제는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무르라. 자기는 안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가는 지역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선생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을 데려갈지 알고 있느냐? 나도 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따라가는 거야. 계속 따라가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네. 네가 지금 무슨 소원이 있어서 무엇이 필요해서 나를 끝까지 따라오느냐? 그때 이제 오늘 9절에서 그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요렇게 자기의 필요한 것.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합니다. 전의 성경에는 뭐냐니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좀 뭔 말인지 좀 알기 어렵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바꾸면서 좀 쉽게 바꿔야 되니까요. 이 당신에게 그 구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당신한테 지금 하시는 성령 역사가 내게는 배나 더 있어야 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엘리사가 가졌는데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역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 가졌느냐. 저와 여러분이 좀 연구해 볼 필요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많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뭘 많이 생각했냐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비만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니까요.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뭡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안 오던 비가 오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있죠. 이 사람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강이 앞을 가로막으니까 겉옷 벗어서 강을 요리조리 치니까 강이 갈라져서 길이 나고 그래요. 굉장한 능력 있는. 그래서 이분이 뭐냐? 진짜 열심히. 진짜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니까? 완전 낙심을. 이제 족하니까 내 생명도 데려가십시오. 이제 그때 엘리야가 불른 제자가 엘리사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그때 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고 저렇게 대단한데 어떻게까지 저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힘이 빠져버릴까? 힘을 다 지금 생각한 거예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역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넓이, 높이, 깊이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뭐냐? 눈앞에 것밖에 못 봅니다. 눈앞에 것도 못 봐요. 완전 막 속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넓이, 높이, 깊이. 그럼 뭘 본다고 그랬어요? 위, 아래, 옆에를 본다고 했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졌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 과거를 정확하게 봤다는 말이죠. 이 지금 엘리사가 다 그러는 말이에요. 과거에 뭘 봤습니까? 우리나라가 애굽의 노예됐었다. 그 노예돼가지고 노예에서 나올 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꺾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뭐합니까? 광야에 40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가나안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에서 들어왔는데 그 훌륭한 사사들이 나와서 치대하던 때 널 나라가 뭐하느냐 뭔가 일어났다 하다가 재앙이 임하고 뭔가 되는 듯 하다가 저주가 임하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잡을 찾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역사의식이요. 아,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나라도 왕이 있으면 이렇지 않을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을 세워줬더니요. 대단한 왕이 나왔어요. 그게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라는 대단한 왕이 나오니까는 어떻게 됐냐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또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 불과 얼마 못 가서 그 아들, 그 손자 대에 되니까 어떻냐. 그 아들 때는 얼마나 나라가 왕성하든지 뭐냐. 전 세계 모든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뭐냐니까 솔로만 보는 것이 꿈이야. 이렇게까지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렇게 답을 얻었겠죠. 그치. 역시 왕이 있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려. 그러면서 뭐냐니까 쪼개진 나라끼리 싸우고 밖에서 공격에 들어오고. 밖에서 공격도 한두 군데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쪽 애굽 쪽에서 공격한가 하면은 이쪽에 지금요 바벨론 메대 바사 지역에서 공격해보고 저쪽에서 뭡니까 아수르 그리스 이제 노마 이쪽에도 막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 틈 없으면 뭐냐 또 뭐 그렇게 어려움 나가면서도 그게 조금 틈 나면 또 친구들끼리 우아래서 막 또 싸우고 막 이런 얘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느냐. 엘리사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럴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왜 이럴 수밖에 없었겠느냐.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이걸 싹 바꿔놔버렸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싹 바꿨다. 어떻게 바꿨느냐? 말씀도 좋고 언약도 좋다. 그러나 뭐하냐? 내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요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완전히 바뀌어 버렸느냐? 지금 오늘 당장 여러분이 밖에 나가세요. 믿는 사람 잡고 얘기를 해도 물어보세요. 네 중심으로 사야 되느냐? 언약 중심으로 사야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 같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짜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것은 있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을 들어놓으니까 진실한 사람 같으면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당연히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조금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 그 이제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당연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는 말씀 중심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그렇게 살 수밖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전부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럼 실제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도 그걸 가르칩니다. 아주 윤세비도 얼마나 웃겨버린지 몰라요. 뭐냐니까는 그저께 이제 야구 잠깐 봤어요. 야구를 뭐 딱 이제 8회 말에 이제 야구를 딱 텔레비전 틀고 야구 나왔고 야구를 보니까 기아가 6대1로 이겼어요. 기아 이긴 게 좋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9회에 역전당해버렸어요. 7대6으로 역전당해. 그러니까 뭐 성질을 내는 거야. 나 야구 싫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마다 친다고. 그러니 또 어제 또 저랬어. 그러니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근데요, 기아만 다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그거 보니까, 아직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다 그렇게 배겨져 있어요. 뭐가 배겨지냐? 나 중심. 우리 중심. 그래서 싹 배겼다니까요. 그러더니 이 앞에 가면 캠핑장 있잖아요. 이제 어제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그러더라. 이제는 어제 이제 두산 오고 했는데 두산 팬이 아예 이제 여행을 이리 왔더니 캠핑으로. 그리고 캠핑 여기서 하면서 이제 야구하는 시간 되니까 이제 두산 응원복 입고 이제 두산 이제 무등경기장으로 이제 챔피언스 필드로 가는 거지 지금. 뭐라고 이제 두산 응원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좋게 진짜. 그저께도 막 역전해서 이겨버렸지, 어제도 또 이겨버리면 막 좋아할 거예요. 다 이럽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요게 누가 만들었냐? 사단이 딱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해나니까 어떻게 발전했냐? 이제 나 중심으로 가려니까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모든 게 뭐냐니까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좋은 일은 뭐가 좋은 일이냐? 나한테 이익 되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은 뭐가 나쁜 일이냐? 나한테 손해되면 나쁜 일이죠. 이렇게 지금 싹 흘러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니까? 이제는요, 내가 자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누가 뭐냐니까? 나를 드러내주면, 예, 기분 좋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하게 들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해. 네가 나를 무시한 것 같은 게 나 기분 나쁘다 그런 말 안 해요. 나를 안 드러내줘서 기분 나쁘다 그 말 안 하고 꼭 해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그러다가 이제 뭐냐? 그 사람이 혹시나 뭐 잘못한 거 있으면요? 고놈을 빌빌해하고요. 오만 공격을 다 해버린 거예요. 요게 뭡니까? 사람이 여기에 꽉 잡혀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 뭐 세상 다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저는 처음부터 거짓을 지 것으로 말하라니.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거짓을 하고 그게 다 지금 잡혀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중심, 여기 뭐냐. 자기가 나중심으로 살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살고, 나를 드러내게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뭐냐니까. 전부 지금 마귀에게 잡혔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마귀가 그거를, 마귀 것이다.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세상 것이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완전히 세상 심부름 하고, 세상 따라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 지금 나쁜 지금 저 지금 이렇게 불의한 세력을 꺾어버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엘리사는 뭐라 그러냐? 이 베델에 머무르라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베델에 머무르라 했다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광주식으로 말하면 저기 지금요 광주에서 잘 나가는 동명교회 목사해라 그 말이에요. 뭐 길가에서 머무르라 뭐 이런 말은 지금 뭐냐니까요. 뭐 아주 지금요 잘 나가고 있는 뭐냐니까 우남교회 목사해라 이런 식이라니까 지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냐 난 그 필요 없다.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이제는 당신에게 하는 성령 역사 갑절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이거를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단어로 필요하다 그러면 단어로 말하다 그러면은 영적 섬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느냐? 왜 자꾸 실패하느냐? 얼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너무 설치다가 축복을 못 봐버려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얘기를 합니다. 설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뭐냐고 근데 그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게으러서 실패하고, 설치다가 놓쳐버리고 이런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는 게으른데도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설치 것 같은데 더 빨리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는 뭐냐니까는 절대적인 것을 찾아버려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 절대적인 거란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엘리사가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방법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신경을 쓰면요. 보여져요. 뭐가 보여지냐.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이.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지요. 성공하게 되니까 저절로 뭐하냐. 막 우리는 문화 이렇게 말하니까는 뭐냐면 막 음악하고 미술하고 막 이런 걸 문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악 미술은 뭐냐니까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이 기능 서밋이 되니까 이 사람이 문화 서밋이 됐다. 요거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문화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막 문화 만들라고 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 서비스로 가면 뭐냐니까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기능 서비스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 서비스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는요. 기능 서비스라는 이걸 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냐니까는 우선 자기 영적 서밋이 안 된 사람들은 우선 뭐냐니까 자기 앞에 닥친 이 문제 해결하기 급급해요. 자기 앞에 닥친 문제 해결하기 급급하다니까요.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봐보세요. 있는 사람은 멀리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리 보고 투자 못해요. 당장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다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공할 리가 없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섬시 된다는 말은 그 말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가진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 뭐냐니까요? 우리는 늘 없는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거 뭐냐? 큰일 난 사람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만 쳐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말을 잘 알아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 영적 서밋이 안 되다 보니까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모든 걸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받은 줄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우선 지금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기근 오니까 기근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라니까 잘 알아듣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서밋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영적 서밋을 놓쳐버리니까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기능성이 당연히 못한다. 근데 영적 서밋을 내가 가는 요 비밀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영적 서밋이 지금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세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겠죠. 감옥 안 가려고 발버둥칠 겁니다. 혹시 감옥 갔다 그러면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쳤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실패를 할 거예요. 요셉은 영적 서밋에 딱 가 있으니까 뭐느냐? 노예? 나는 노예 아니야? 감옥? 감옥에 축복 있는 모양이지? 감옥 가보지?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생각 안 해요.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 있냐? 이거를 지금 찾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듣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딱 잡혀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영적 서밋이요. 나는 포로 아니야. 그러나 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포로에서 해방될까? 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서밋이 딱 되는 거 뭐냐?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지? 이거를 다 찾게 된 거라니까요. 기능 서밋.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 장학생으로 졸업했잖아요. 수석으로. 다니엘이. 새 친구는 좀 이제 장학생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지. 아니 그거는 그 학교 자체가 국비로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만은. 아무튼 졸업할 때 보니까 뭐냐니까? 다니엘이 수석이었다니까. 왜? 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영적인. 다른 사람들은 뭐냐? 아마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냐? 내가 지금 이거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저 지금 선생님들 눈에 들어야 된다. 공부를 죽을 듯 할 때 돼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너의 아이다. 그래서 그 영적 섬이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거예요. 뭘로 그러느냐? 이 바벨론이 완전히 영적 문제에 잡혀져 있는데 내가 이 바벨론을 살려야 되겠다. 그 사명이 생겼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별인 거요. 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공부하니까는 그 기능 서밋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부 이제는요, 각 자리에 보직 반면이 맞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없어지겠습니다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사법연수원 학생들이라니까, 학생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1등 했어, 다니엘이. 사법연수원 1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그 판사, 검사 안 해도 뭐냐. 대형 노펌에서 오라게, 변호사도. 밥은 먹는 그런 변호사 아니랄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뭐냐니까? 기능 서밋이 되어버리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문화 서밋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해석하는 게 맞아버린 거라. 그 사람이 판결한 게 맞는 거에 대해 거죠. 이제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걸 노래로 만들어내든지, 연극으로 만들어내든지, 영화로 만들어내든지, 그런 거라니까, 지금. 그런데, 진짜 문화 서밋은 뭐냐니까, 그걸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가 그 응답, 그 축복을 받아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근데요, 그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왜 못 받냐? 영적 서밋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노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밥 먹을까? 이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내가 잠시, 포지션을 잠시 그거 맡았을 따르면 어디 포지션 노예? 그 끝까지 노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노예 하더라도 금방 뭐하냐? 거기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총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잠시 노예 체험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안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 이 눈이 전혀 지금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축복 다 놓쳐버리고. 이 축복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나니까 뭐냐, 니까 이제는, 목사도, 세상 신부로 가는 거야. 세상 신부로 하는 건 뭐냐, 니까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할 것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지금? 휴지 줍고 다니든지. 택시하든지. 안 그러면 뭐냐, 택시도 들어가기 힘들어. 요새는 이제 대리운전 제가 모르겠어요. 그 들어가기 전 대리운전. 안 그러면 뭐냐, 요새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택배기사. 이제 이런 거 지금. 그것도 나이 들면 안 써줘.
이래 가는 겁니다. 아니, 세상 신부름이야. 성도들은 뭐하게 돼 있냐? 이 영적 서밋으로 못 가니까. 아예 뭐냐면요. 하나님 믿어도 안 됐으니까, 저 사람 신부름이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지. 저 사람 신부름이라도 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완전히 뭐냐? 이제 그거를 어제는 유목사님이 표현하면 뭐냐? 성도의 부패라겠다니까, 부패. 뭔 부패냐? 이제 성도가 마귀가 만들어 온 그 신부름을 하고 있다. 마귀 신부름 하고 있다. 여러분,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오늘 지금 엘리사가 찾아낸 기도 제목. 엘리사가 찾아낸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했어요. 영적 서밋. RTC 운동. 제2의 RTC. 그런데 지금 RTC, 제2의 RTC. 여기 지금 요거 말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뭐부터 지금 원룸에 해보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 이것부터 해보게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냐? 이제는요, 우리는 지금요, 마귀가 만든 12가지, 요 함정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줬다니까요. 그 12가지에서 빠져나올 3가지 길입니다. 그게, 제사장 왕선자입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잡으면은 이제는요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느냐 이정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지금은 이리 가야 되겠구나. 뭐 지금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 그게 보여진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얼른 해야 될 게 뭐냐 겠냐 빨리 내가 영적 서밋에서 가는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아, 어째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우리 기도 응답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하느냐? 영적 서밋으로 가거라. 영적 서밋으로 가거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어머니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사고 살펴봤던 야곱. 야곱이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결국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애써서 그 뭐 형 피해서 20년 동안 지금 애가집가 살고 막 이랬는데요. 부모가 이건 모르는 고생이요. 그 부모 이삭 리브가가 이걸 몰랐어요. 20년간 피해도 해결이 안 돼. 돌아오는데 다시 그 문제가 그대로 더 크게 터졌다니까, 지금 이제. 근데 그전에는 형제 간의 싸움인데, 이제는 20년 지나고 나니까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라 형제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 그때 야곱강에서 하나님 야곱이 깨닫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서.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얘기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을 얻어요. 나는 복받게 돼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발견한 것이라니. 그게 영적 솜씨라니까요, 지금. 아니, 어떻겠습니까? 12가지로 사람이 망하니까 3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썸이시오. 다시 말하면 뭐냐? 세상 살릴 사람이란 말입니다. 망하게 될 것인데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은 뭐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놀랄 것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맞습니까? 그 사람은 뭐합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에 강이 온다 할지라도 강물이 그 사람을 침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그 사람을 사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입니다. 강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 12가지로 추구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뭐합니까? 그 아브라함을 애굽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랄 땅에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고의가 아니었는데 해치려고 그랬다니까요. 애굽 왕이. 고의가 아니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피해를 줄 뻔했습니다. 그랄 왕이. 그 사람들이 죽을 뻔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3가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되지요? 여러분 이걸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후래.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처음에 고생했던 건 있냐니까 자기가 아 그래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세상을 살릴 썸이시구나. 지금 아직 육신적으로 안 돼 있어도 영적으로는 썸이시구나. 그거를 못 깨달았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진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영적 서밋을 향해서요.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는 업, 내가 하는 스케줄.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이걸 기도하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잘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니요. 이제는 이거 여기를 향한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공부 내가 공부 잘하게 십시오가 아니요. 내가 하는 공부가 저 12가지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부가 되도록 내가 오늘 있는 모든 스케줄이 이제는 그 지금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스케줄로 이제 요 기도가 딱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가 지금 대진이냐 이제는요 장로님 지난주에 갔더니 이제 칠판에도 다시 적어놨더라고 지금. 그래, 잘하셨다 싶으셨다. 메시지를 다 이제는 듣고 정리를 하고요. 거기서 내가 뭡니까?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다시 그렇지. 내가 다시 영적인 힘을 다 얻는 겁니다. 이제 메시지 그러고 메시지 흐름이 딱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아주 이제 그 어제 내가 지금 일단 이렇게 복음학교 방에다가 이제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전사들한테 말하니까 틀을 좀 만들어주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쓰기만 하고 이렇게 좀 올릴까 이제 싶어지는데 지금 그 틀 뭐 늘 있더만 지금 메시지 나올 때마다 바로 지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요거 받으니까 그 응답이 나한테 오더라니까 지금 메시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이게 영적 서비스 기도입니다. 영적 서비스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문제가 뭐냐가,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에 잡힌 것이지요. 근데 이제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면은 답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답을 누리는. 그래. 요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 아니냐. 자, 그리스도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를 한다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던 다니엘이 노예로 갔는데요. 아니, 다니엘이 포로 잡혀간다고. 포로에서 어떻게 해방될까? 그 포로를 잡는 거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나는 뭐냐, 영적 서비스. 요 축복을 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답을 누렸다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 축복이 너무 좋으니까요. 내가 시간만 나면 요리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화평이 엄마가 화평이하고 늘 요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뭐가 되냐? 치유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나에게 어려움이 이래서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언약이 싹 잡혀진다니까요. 요 언약을 잡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뭐가 나타나냐? 기적이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서비스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영적 서비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 다니엘이 그것이 되어지니까 뭐냐? 아, 거기서 아, 이제 어떻게 했구나. 우리 포로 잡혔다. 어떻게 했구나 했는데 어린 다니엘이 뭐냐? 뭐 그것이 뭐 큰 문제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 보십시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지금요. 그랬더니 기능 서비스로. 그랬더니 이제는 문화 서비스로. 이제 그것을 본 실력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만 얘기해요. 노래로 만들고 작품으로 만들고 그냥 글로 만들고. 이것도 안 된 주제에 막 글을 써내려는 게 미치겠는 거지. 정신이 좀 돌지. 이것도 없는데 없는 거를 만들어내려는 게 죽겠는 거지. 있는 거를 쓰는 건 쉽다니까요, 지금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는요. 뭐합니까? 미리암이랑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만드는데 쉽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홍해도 안 건넌 주제에 노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만 재능을 다 가지고 만들려고 애를 쓰겠지. 그거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합니까? 전도운동은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제는요. 지난주에 봤던 남은 자, 숨겨진 자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갔냐? 영적 서밋으로. 지금부터 뭐냐니까 여러분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엘리야에게 능임했던 갑절, 그것도 기도해도 되겠지만은,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되게. 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왜 문제가 왔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씀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언약까지 가다가 우리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받게 하라 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